많은 선생님들이 돗줄, 돗줄과 신줄, 이 돗줄과 신줄을 구별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돗줄 반, 신줄 반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돗줄이 뭐냐, 돗줄이, 돗줄이. 도자는 거는, 도라는 거는, 도라는 거는, 도라는 거는 이 도교의 도자, 도교, 도교의 도자인데 부처를 모시고 있으면 돗줄이래. 이게 무당들이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니 부처를 모시고 있으면 부처줄이고 도교를 따르면은 돗줄이고 이 도교를 따르면 옥황상제, 옥황상제나 이 구천응원 내성모천전을 하면 이건 돗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부처를 모시고 있으면 부처줄이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줄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줄이고 부처를 믿으면 부처줄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줄이고 천주교를 믿으면 성모 마리아줄이고 거기다가 우리 민족들은 다 제사 지내고 제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의 유교에서 나왔다면 그럼 공자줄이냐고 공자줄이냐고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 이런 개소리가 더군다나 돗줄반 신줄반인데 아 지는 돗줄반 신줄반이래. 어쨌든 이게 뭔 소리인지 뭔 개소리인지 난 모르겠는데 지는 돗줄반 신줄반인데 돗줄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모시고 돗줄이 있기 때문에 돌을 닦고 그래서 돗줄 있는 사람들은 점을 잘 못 본대. 돗줄이 있어서 그리고 돗줄이 진짜 강한 완벽한 스님들은 점을 그래서 못 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돗줄이 있는 사람들은 신기가 약하대. 신기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신기를 높이려고 기도를 하는 거야? 도끼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돗줄로 더 가서 돗줄이 더 강해지면은 도력이 높아지면은 이 스님들처럼 신기가 제로가 되고 신기가 없어지고 그럼 점을 더 못 보는 상태가 되잖아. 자, 돗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돗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 돗줄은 점을 못 보기 때문에 좀 느리대 더디대 더뎌서 말문이 늦 트인데 말문이 잘 안 트인데 늦게 트인데 그럼 말문이 트이려면은 신기가 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를 닦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도력이 높아지면 스님들처럼 부처줄처럼 돼가지고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점을 못 보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수행하고 수련하고 참선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도력이 높아져야 돼. 그럼 도력이 강해지면은 결국은 스님들처럼 중도처럼 점 못 보고 사는 거야.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신기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 신기를 없애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돗줄이 높은 사람들은 불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천수경을 해야 되고 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주를 배워야 되고 명리를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대. 그럼 이거 하면 점점 더 신기는 약한 게 더 약해서 없어지고 점은 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점을 더 못 보니까 어차피 사주나 명리를 배워가지고 요거는 점이 아니잖아. 이건 점이 아니잖아. 이거는 신점이 아니잖아요. 신점이.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신줄이 강한 무당들은 점은 잘 본대. 점은 잘 보고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보는데 점을 잘 보다 보니까 사기꾼이 된대. 아니 점 잘 보면 사기꾼이 되냐고. 점도 못 보고 사주명리로 보면서 자기는 신점을 본다고 개소리터는 이 새끼가 사기꾼이지. 이게 사기꾼이죠. 이런 것들이 사기꾼이지. 거기다가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호주잡기가 잘 붙는데. 아니 신기가 강하면 왜 호주잡기가 붙냐고. 신이 강한데 신이 강하게 들어있으면은
호주잡기는 저절로 붙지 않게 만들어줘요. 아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호주잡기 붙게 만드냐고. 그리고 신줄에 강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대. 당연히 안 하지. 신이 강한데 왜 기도를 하냐고. 신이 강한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점을 잘 보고 신기가 강한 사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기도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안 돼. 기도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더군다나 수행하고 수련하고 참선하는 거 이런 거 속 터져서 못해. 속 터져서 천불이 나서 못해요. 1분만 앉아있고 5분만 앉아있으면 사지가 뒤틀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여러분들 중에서 참선한다고 앉아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사지가 뒤틀리는 사람은 신기가 강해서 그래. 신기가 여러분들 몸에 신이 움직이는데 뭔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사기꾼인데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점 잘 보면 사기꾼이 되고 기도 안 하면 사기꾼이 되고 신기가 강하면 사기꾼이 되냐고요. 오히려 신기가 강해서 그 집 조상을 느끼면서 내 할머니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점을 잘 보는 사람들은 그 제갓집의 심리상태, 그 제갓집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갓집한테 겁주고 협박하고 사기치는 짓을 못해요. 거기다가 불경을 공부하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이거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이 책 보면은 그냥 책이 그냥 지루해서 잠이 오는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아니 그리고 이 공부 안 해도 불경 공부 안 해도 사주 공부 명리 공부 이거 안 해도 점을 잘 보는데 이걸 왜 공부를 하냐고. 아니 이거 공부 안 한다고 사기꾼이 되냐고. 거기다가 이거 공부해봐요. 오히려 점을 더 못 보게 돼. 사주나 명리나 이런 거에 의지를 해봐요. 점을 더 못 보게 돼. 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줄이 강한 사람들은 사기꾼이 된대. 사기꾼이 호주가 잡기가 껴서 호주가 점을 봐주기 때문에 사기꾼이 된대.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요. 이 평시 같은 새끼가 개소리를 털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줄 반 돗줄 반은 뭐야 이게 도대체. 신줄이면 신줄이고 돗줄이면 돗줄이지. 그리고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돗줄이 완벽하게 강한 사람들은 스님이 된대. 스님이. 아니 돗줄이 강하면 도사가 되지 왜 스님이 돼. 아니 돗줄이 강하면 도사가 되지 왜 중이 되냐고. 그리고 돗줄반 신줄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대가리를 안 깎고 수계도 안 받고 목탁치고 염불하고 절차를 놓고 그리고 중지를 하고 있대. 그렇지가 주지 스님이래. 미친놈 지랄하는 거죠. 아니 점도 못 보는 새끼가 이 신기가 약한 새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신기가 높아지고 점을 잘 봐지나. 이 돗줄 한다로 기도하고 수생하고 참선하고 수련하면은 신기도 없어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도력이 높아지면 점을 더 못 보는 중이 되는 거야. 중. 여러분들 절에 가서 스님들 진짜 스님들이 점 보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들이 점 봐주냐고. 점을 봐주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점을 못 보는 거야. 그건 돗줄이 높은 게 아니라 신기가 없는 거야. 신기가 돗줄반 신줄반이 아니라 신기가 약해서 돗줄이라는 핑계거리를 대는 거야. 돗줄이라는. 근데 돗줄이라고 해서 산에 가봐요. 여러분들 산에 대간이나 기르고 굿당이나 기도터나 끼웃끼웃하는 그런 도사 새끼들 보세요. 전부 사기꾼이지. 거기다가 산에 여자 보살들이 기본적으로 약하잖아. 마음이 심리가. 그러니까 그냥 돗줄이는 다 너는 돗줄이라서 늦어. 너는 기도해야 돼. 나랑 같이 백일 기도해. 너 나랑 같이 참석 기도해. 그러면서 여자들 성희롱이나 하고 성추행이나 하는 거예요. 도사 새끼들이.
저 산에 가서 대가리 길른 놈들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연불이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새끼들이 아주 무당판의 쓰레기 사기꾼이에요. 거기다가 이 점을 잘 보는 무당들이 부럽잖아. 지네들은 죽어라 불경 공부하고 사지 명리야 보고 죽어라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 참선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점이 못 봐. 근데 무당들은 기도도 안 하고 수행도 참선도 안 하고 불경이나 사지 명리 같은 거 공부 안 한데도 점을 잘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 미치는 거지.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신출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다. 이거밖에 해먹을 게 없잖아. 근데 요 돗줄 요런 놈들이 진짜 사기꾼들이야. 제발 우리 무상 여러분들 이 돗줄 신줄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신기가 강하면은 강할수록에 내가 점을 잘 보는 사람인 거야. 내가 점을 잘 보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경우엔 도사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사처럼 오는 할아버지들이 어느 때는 역술도 봐줘, 역술. 어떤 때는 풍수도 봐줘.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니네 집 산소는 물이 찼다, 니네 집 산소는 좌약이 틀렸다, 니네 집 산소는 방향이 안 맞다, 니네 산소는 나무뿌리가 엉켰다. 안 배워도 알아. 안 배워도 알고. 니네 집은 집터가 방향이 잘못됐다, 틀어졌다, 안방이 잘못됐다. 안 배워도 알아. 그리고 너는 이름이 잘못됐다. 너 이름을 두 번 갈았구나. 너는 이름이 잘못됐다. 사주학 안 배워도, 명략 안 배워도, 공부 안 해도 너는 아주 성격이 지랄 맞아서 너는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야 되겠구나. 너는 양말살이 있구나. 안 배워도 알아. 안 배워도 신기가 강해서 점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까지 그 사주, 명리, 공부, 불경 공부 안 해도 점 잘 봐요. 안 배운 거 더 잘 알아. 이거 공부하려면 공부할수록 점을 더 못 보게 돼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냐고. 여러분들이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무당이 되는 거야. 무당이. 그 다음에 돗줄이 있고 나발이고 신줄도 돗줄반이 아니라 신기가 없는데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되는 인간들이 중이 되는 거야. 중이. 그 중에서 사기꾼들이 돗줄이라고 지금 돈을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가 개념상, 지 가치관상,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다니는 거야.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천주교 다니는 거고, 정상교를 믿으면 정산 다니는 거고, 남미 호랑교기 믿으면 남미 호랑, 대순진리교 믿으면 대순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 아버지가 대순했다고 대순줄이라고 하냐고. 지 아버지가 남묘호랑계 했다. 지 할아버지가 남묘호랑계 했다. 호랑계교 줄이야. 지 할아버지가 옛날에 증산 믿었다고 난 증산줄이라 그러냐고요. 아니 지 할아버지가 절을 했든 부처를 했든 뭐를 했든 그래서 부처줄이냐고 돗줄이냐고 이런 등신같은 새끼가.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6.25 믿고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공자월 맹자월 노노맹자 중용대요. 집에서 제사 열심히 되면 다는 나 공자줄이고 6.25줄이냐고. 대한민국에 이런 줄타령하는 것들이 사기꾼들. 무당은 신기가 강해서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몸에 받아서 남의 주장을 내가 실을 수 있으면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럼 점을 잘 봐. 무조건 잘. 기도 안 해도 돼. 참선 안 해도 돼. 사주명리 공부 안 해도 점 다 본단 말이야. 풍수 안 배워도 땅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주명리 안 받아도 네 사주팔자가 내년에 어떻고 후년에 어떻고 너는 역마살이 있고 너는 무슨 살이 있고 너는 다 알아. 안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무당이죠. 거기다가 왜 무당은 그런 걸 하면은 왜 사기꾼이라 하냐고.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너가 사기꾼이, 너가.